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을 버려라 김호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번성해서 다 집에 계시고 직장생활 하시는데도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사진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시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양철수 선생님의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눌 건데, 양철수 선생님이 사진은 필리핀에서 찍으신 거예요. 양철수 선생님은 한 20년간 필리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서 사진도 함께 찍으세요.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으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숭고한 뜻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발표도 하십니다. 언젠가는 고 최민식 선생님 상에도 응모를 하셨는데, 그때도 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상을 안 받고 거절했던 분이시고, 대단히 심지가 깊으신 분이에요. 이번에는 또 온빛에도 한 여러 차례 몇 년 차 응모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온빛은 그게 제대로 상을 받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디에 응모해서 상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작품은, 또는 거기서 노미네이트 됐던 작품은 다른 데서 상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체로 있습니다. 그런 뭐 규정이 온빛 사진상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양철수 선생님의 사진을 제가 보면서 좀 답답하고 가슴이 좀 아프고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철수 선생님은 오늘 사진을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조언을 좀 뭐라 그럴까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진에 좀 임하시는 자세가 약간 달라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제도 열심히 양철수 선생님 사진을 봤는데, 이것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드바이스를 공개적으로 하게 돼서, 특히 페이스북에 올라왔으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가 또 영혼 탈곡이니까, 그러니까 그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양철수 선생님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철수 선생님의 페이스북은 사진은 여기 보시면, 고 최민식 선생님은 다큐 사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다큐 사진가는 경험하지 않고 체험이 없는 창작은 하나의 형식일 뿐 감동을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원빛 사진상에 2015년부터 지금까지 매해 응모를 하였지만 사진 실력이 물음표 모자라 낙방하고 있다. 상금이 타면에서가 아니라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삶이 힘들어하고 인권이 유린되어지는 그들을 바깥 세상에 내어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게 다큐멘터리의 기본 정신이죠. 다큐멘터리 사진은 예술적인 미학보다는 재현성과 현장성, 진실성, 증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 이국 땅에서 땀 흘리며 사진 작업을 하는 일도 많이 있다. 그들을 위한 통용의 문이 조금은 열려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는 사진가의 조금이라도 힘이 될 것이지, 2020년 온빛 다큐 선정작을 보며 나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며, 지랄같이 와이리 마음이 무겁노, 그러니까 줄을 잘 써야지, 이렇게 자신의 이 얘기를 풀어나가셨어요. 근데 온빛 사진상은 거기에 참여하는 심사위원들이 아마 전 회원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회원이 참여를 해서, 또는 그게 아니면 일정 심사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하는 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전 회원이 참여를 합니다. 전 회원이 참여를 해서 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줄을 잘 쓴다, 이거는 약간 아마 그 온빛 사진상의 상태와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이제 누구 선생님 계열의 많은 학생들이 그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한 작가를 믿는 상을 받을 가능성은 높겠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시스템의 운영상의 결함이라고 저는 이전부터 지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진집단 1호가
원빛 사진상에 전부 다 회원가입을 하고, 그러면 1회원한테 맞는 맨날 상위가일 거 아닙니까? 일반 아마추어도 다 합치면서 한 사람한테 표를 몰아주면 당연히 한 사람 상위 가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했었어요. 했었지만, 줄을 잘 쓴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진을 우선 볼까요? 사진을, 선생님 사진을 보면 바쁘게 한번 보겠습니다. 필리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어요. 적나라하게. 자, 이 사진을 제가 다운을 받아서 양철수 선생님 사진을 따로 모아놨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선생님들과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식당이에요. 식당인데, 지금 얼핏 보면 식당에 사람들이 밥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실제는 양철수 선생님은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식당 밖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지 아저씨를 찍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걸, 저희처럼 이게 사진을 많이 찍고, 오랜 경험이 있는 눈 밝은 사람에게는 이 아저씨가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실제로 이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바깥에서 이 아저씨가 크루즈음이 되고 이 안이 지켜서 바깥에서 걸식을 하고 있는 사람과 유유자적하게 TV를 보면서 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치가 되었다면 이 사진이 훨씬 강력한 의미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강력한 느낌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모자란다는 거죠. 이 사진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아이들은 일반성이 좀 생활을 하는 아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 보십시오. 피골이 상접한 아이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대적인 비교죠. 상대 비교를 통해서 이 아이의 피폐함과 이 아이들의 뭐 부유함,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준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것도 사진이라면 이 아이 앞에 가서 이 아이를, 이 피골이 상접한 아이의 상황을 찍고, 찍으면서 뒤로 이렇게 뭐 먹을 걸 먹고 마실 걸 마시는 아이들이 뒤로 나왔으면, 영상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놓은 사진이거든요. 그냥 내보고 키즈하는 것 같아. 한번 찾아봐라. 무슨 사진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느낌이 드는 사진이거든요. 뭐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신나 깡통을 파는 건가요? 상황을 잘 알 수 없어요. 이거 빨아먹고 가는 아저씨. 이제 이런 사진의 경우에는, 그 상황을 전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필리핀의 현재 상황이 이러하다, 뭐 이런 것 전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벌건 백주 대낮에 벌거벗고 가는 사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으나, 이런 경우를 촬영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이 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의 가치가 큰가, 아니면 한 인간의 개인적 존엄이 큰가, 이걸 비교를 하면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 문제. 예, 그럴 때 일반인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점도 생각하시면서 촬영을 하시고 발표하셔야 돼요. 촬영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발표는 정말 신중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보면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웨딩드레스, 거기에 널브러져 있는 아이 하나, 또 머리를 감싸고 있는 아이 하나,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이게 대비가 제대로 되었을까? 좀 사진적인데 포토제닉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것에서는 거침없이 했다고 보아지지만, 이것이 포토제닉하게 설명되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양철수 선생님께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부유한 골목길, 저기 좋은 집들이 있네요. 여기에 있는 그림. 차가 아무것도 안 다니지 않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 이 그림의 모습. 동조를 요구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 이 사진도 그런 점에서는 좀 더 포토제닉한 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거는 이제 이분이 아빠인지 삼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체로 아빠라 보아지는데, 아빠가 가스를 마셨는지 뭘 했는지 이제 늘부러져 있어요. 그냥 졸도 상태로, 기절 상태로 늘부러져 있고, 그걸 보고 있는 아이가 아마 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너무나 직설적인 이 직설 화법이 우리한테 와닿기는 해요. 가슴에 착 와닿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이 아이의 미래도 정말 참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가스를 마시고 신나를 마시고 있는 여자분. 그죠? 이게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여성분인 것 같아요. 남자는 아닌 것 같아요. 남자분인지 여성분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데 하여튼간에 노상방뇨를 하고 있잖아요. 뭐 큰일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진이 다큐멘터리 사진이 귀엽고 등장을 해야 되느냐, 필리핀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진이 등장을 했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저에게는 남아있어요. 이것도 거지와 집주인의 삶을 대비했잖아요. 근데 증명은 돼요. 증명사진으로서는 더 없이 부자가 살고 있고 가난한 사람이 쪽잠을 자고 있어. 이건 증명은 할 수 있어요. 증명은 할 수 있지만 포토제닉 하지는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보십시오. 머리를 감고 있지만 지금 어디 씻고 있습니까? 이런 사진들을 노골적으로 발표를 했어야 되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신납하는 건가요? 여기는 이 사진은 이 상황과 별로 매칭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가지고 이 사진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은 이런 정도의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있고 사랑하는 아이를 안고 있고 그럼에도 가난이 찌글찌글 묻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그죠? 그래서 인간의 뭐라 그럽니까, 원초적인 동정심, 연민 이런 걸 불러일으키잖아요. 어떤 그 폭로한다는 생각이 들 때 사진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 현실을 너무 까발린다, 폭로한다. 이것보다는 뭔가 은유해서 우리의 가슴을 찬찬하게 요동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제 양철수 선생님은 스트레이트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표현했지만 자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존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진도 마찬가지죠, 그죠? 뭐, 맛있는 집에, 던킨 도넛인 것 같아요. 자고 있는 사람을 일으켜서 쫓아내는 경찰관 아저씨. 그래서 놀란 아주머니,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사진은요, 이 사진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이제 양철수 선생님은 약간의 저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버벅거리게 되네요. 이 경찰 이 아이를 몰아내고 있는 이 장면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포토제닉하게 찍히는가 하는 것을.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인데, 지금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유한 던킨 도나츠에, 그림 같은 사람이 누워있는데, 경찰이 와서 제재를 하고, 그걸 보고 놀라는 아주머니, 이런 뜻 아니에요. 이걸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사진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 이게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던킨 도넛츠, 경찰관, 놀라는 아주머니, 그런 정도 아닐까요?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죠? 그죠? 대단히 강압적으로 보이잖아요. 전체 모습 보이지 않아도 놀라는 아주머니의 표정, 수리치 있는지 어떻게 된지, 이 아저씨의 반응, 그죠? 이렇게 귀엽고 다 안 보여줘도 되거든요. 그죠? 다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탁 잘라도 되는데, 양철수 선생님 사진의 특징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여주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잘라서도 사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좀 더 몇 장 더 볼까요? 이거는 이제 신나를 마시고 죽은, 아이. 굴로 떨어져 죽었는지 신나를 마시긴 해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구경한 사람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것도 좀 더, 사진이
이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잘랐는데 포토제닉 하지 않죠. 조금 더 뒤로 와서 찍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뒤로 와서 찍고 좀 숙이고 찍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가족에 의해서 감금되어 있는 일종의 정신질환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바로 옆에 설거지를 하고 대단히 소재적으로는 뭐 좋잖아요. 그렇지만 이분의 느낌, 그죠? 잘 모르잖아요. 설명이 없으면 전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려고 그러면 좀 다른 사진, 다른 촬영이 되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뭘 하시는 걸까요, 이분은? 아, 이거 떼어온 아저씨인가 봐요. 냄비 떼어온 아저씨. 냄비 떼어온 아저씨의 현실. 이 사진도 이 상황과는 별로, 닭싸움 하는 데서 찍었나? 이 사진과 별로 그렇게 그게 안 되고. 이것도, 집 없는 사람들이 사는 형태. 피곤한 아저씨. 한 집을 얘기도 짓나봐요. 비 오니까 집을 얘기도 짓는 모양인데. 아이, 쓰레기통에서 있는 아이. 이런 사진은 아이에 대한 연민 이런 거를 느끼기에 앞서서 존엄에 대한 문제가 먼저 생각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관생님.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필요 없는 사진들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 아까 이 사진이었어요. 그죠? 역시 임팩트 약해요. 임팩트 약하고. 이것도 우리한테 퀴즈를 내놨다는 기분이에요. 이것도 임팩트가 약하거든요. 빼볼까요? 이 사진은 그렇다 치고요. 이거는 뭘 하는 사진인지 캡션을 쓰면 알 수 없어요. 캡션이 없으면. 뽑겠습니다. 이거는 존엄의 문제에 걸린다고 제가 했어요. 근데 이것도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 사진도 너무 대비가 포토제닉 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 제 사진을 셀렉팅 한다면 빼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진도 본인은 알지만 저희도 느끼면 알지만 포토제닉 한 면에서는 좀 밀려요. 이 사진은 스트레이트해서 바로 가슴이 와닿아요. 좀 찍힌 사람에게는 안 됐지만 일본 필리핀의 현실을 알려주는 더없이 좋은 사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겨두고 이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인간 존엄에 대해서요. 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진도 인간 존엄과 관계되기 때문에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죠? 이것도 캡션이 없으면 알아먹기 힘들고 이 사진은 실제 이 상황과 별로 상관이 없는 상황이에요. 설명이 없으면 전혀 알아먹지 못해요. 이 사진은 이 사진으로 크롭한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말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진도 이해, 막 크롭을 저기 뭐야 캡션을 달면은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냄비 땜 뺨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아저씨. 이 사진도 이 상황과는 별로 상황이 별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진도 그렇게 썩 와닿지 않고요. 여기에서 지쳐 있는 아저씨, 그렇죠? 잠자고 있는 아저씨도 약해 보이고, 뭐 이거는 그렇고. 자, 이 사진을 뭐 남겨두긴 하겠습니다. 남겨두긴 하지만 역시 종업의 문제에 걸린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철준 선생님의 사진이 되게 스트레이트하고 좋기는 한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보여주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요. 보여주는 방식. 이게 이제 편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크리틱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나 사진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사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보여줄 때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편집을 해서 가야 되거든요. 나열해서 가면 안 됩니다. 중구난방 나열해서 가시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찍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의도대로 봐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내 의도대로 봐. 그게 작가 정신 아니겠어요? 자기가 뭘 말하고 싶다고 하는 게 명확히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이 사진 지금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장이잖아요. 아마 온빛이 30장 정도의 사진을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좀 더 정제할 필요가 있다. 정제할 필요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 예. 절제해서 그 대단히 포토제닉하면서 미학적이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가난을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아파할 만한 스트레이트한 사진과 은유적 사진.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은유적 사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거는 아예 막 스트레이트하게 까발려 놓은 사진이잖아요.
그런 것을 잘 적절히 섞어서 우리가 애잔한 마음이 들고 뭔가 나도 필리핀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나 인류는 친구잖아요. 이웃이고 내가 할 일이 없을까 양철수 선생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좀 도울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 뭐 사진을 다 손을 보신 건 포토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포토샵을 배우시든지 아니면 잘하는 사람에게 사진을 편집을 좀 시켜서 또는 포토샵까지 잘해서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형식에 맞게 그렇게 사진을 제출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퀴즈가 아니거든요. 내 사진을 보고 내 사진의 의도가 뭐야? 내가 알아보겠지? 이렇게 어려운 걸 알겠니? 이게 아니에요. 필리핀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야. 우리 지금 딴 데 눈 돌리고서 되겠어?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하고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편집의 힘이거든요. 사진의 힘이기도 하지만 편집의 힘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제목과 작가노트 이런 것들을 잘 써서 사람들에게 선생님이 하시고 싶은 의도를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고 은유해가면서 전달하시는 게 아마 보다 나은 사진 또 보다 나은 필리핀의 구제활동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양철수 선생님 개인의 사진을 정말 적나라하게 영혼탈곡을 했는데 혹시 저의 선의를 이해해 주시고 양철수 선생님 아마 저를 잘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여러분 다 좋은 날 되시고 양철수 선생님의 좋은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보다 좋은 사진 또 어떻게 하면 인간의 졸음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훌륭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좀 더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댓글에다 제가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그거 참 힘이 돼요. 여러분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방송하는데 힘이 돼서 열심히 방송을 하게 될 거고 댓글을 안 다니까 맥이 좀 빠지는 거예요. 좋아요, 구독이 좀 안 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저의 그 방송 횟수를 늘리고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응원하는 차원에서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김홍이었습니다.